네, 네이버가 최근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매출 대비해서 R&D 투자 비율이 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자리한 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 대비해서 R&D 투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버 한성숙 전 대표가 유럽 진출을 이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작아서 유럽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차영주 소장님께서 이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하셨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네. 최근에는 좀 플랫폼에 대한 어떤 좀 불안정성도 얘기를 했다가 정부 정책의 정부 공약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게 네. 사실은 R&D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네. 네이버가 한때는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R&D 비용 때문에 일단 실적이 안 나온다,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지금은 반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목을 보내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되는 게 R&D 비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R&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어차피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이제 통용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59조를 투자하겠다. 이 투자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죠. R&D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 투자를 비용으로 다 떨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떨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순이익에서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순이익을 난 걸 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 비용이 되면서 매출에서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반영된 작년도 네이버 실적을 보면 실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이 그 투자 비용, R&D 비용이 없다라면 실적은 더 늘어났었겠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저도 이렇게 많은 R&D 비용을 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실적이 2021년에 좋다라는 그 팩트만 놓고도 굉장히 우리가 환호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런 막대한 R&D 비용이 있다라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카카오와 좀 다르다라는 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 이게 기업들의 전략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기업을 어떤 중점적으로 이제 어떤 한 사업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든지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이버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어떤 네이버의 어떤 뭐 그 뭐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네이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지만 네이버가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된 부분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네이버의 어떤 잠재력, 저는 이게 무서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네이버라는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카카오처럼 당장 우리가 무슨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향후 모습은 이게 퀀텀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또 새 정부가 지금 현재 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공약과 정책은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들에서 거슨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플랫폼을 규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골목상권 보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선인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대통령이 되신다라면 한쪽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를 다 둘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소상공인들, 많은 표를 주신 소상공인들 분들에게는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은 또 향배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